확실히 몸이 좀 체중에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핸드폰이 200g이니까 200g 빼면은 80. 가볍게 한 3kg 정도만 뛰고 아침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애매해서 달린 지 2분? 2분 만에 그냥 들어갈게요. 아우. 김에다가 쌀밥 먹을 거예요. 어제 구워놓은 단호박. 이게 탄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원래 살짝 겉에가 타야 맛있거든. 크라이스님은 아직 아무것도 못 받은 거 같아. 맛있어. 안돼. 신발도 안 신고. 오늘 첫 수분 섭취. 어우 살겠다. 역시 난 마프 화이트 초코 스프레드랑 여기에 야무지게 먹어볼게요. 보자 해서 갔는데 이거 하나만 더 먹을게. 이거 어떻게 찾는데? 그냥 갑시다. 모이로 바디 프로필 한번 찍으러 스튜디오를 갔다 올게요. 그치 나쁘지 않지. 그래서 딱 펌핑 딱. 에이 그 순간 세다니까 씨. 약한데? 야 어깨 미쳤어. 촬영이 끝났고 편의점에 가서 밥을 먹을 거다. 밥을 먹을 거다. 이따다키마스. 가려는데 여기 빵이 다 1,000원이라는 거야. 이건 사야지 어떡하겠어. 네. 몇 개를 산 거야 우리. 집에 왔다가 인천시에서 뭐 발표하는 게 있어가지고 잠깐 가고 있고요. 그 뭐냐 이거? 이걸 샀어. 네, 샀는데요. 그게 글쎄 그 장청소? 그게 효과가 좋다면서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이따가 한번 먹고 진짜 리얼한 후기를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너무 너무 좋네.
마지막 게임이 끝이 났습니다. 그 정도 먹어야 될 듯? 또 이제 선물을 주셨어. 인사가 와, 장난 아닌데? 먹을 순 없네. 바라만 봐야 하네. 대형 카페입니다. 꾸준히 연주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사를 시작하기 앞서 이 행사를 직접 주관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분들, 예비분들을 먼저 보내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여고에 다녔으니까 네, 예쁘게 꾸미는 거라고 머리도 탐험을 하는 탐험하고 염색 같은 것도 하나 염색하고 이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야, 너희들은 그냥 오늘 이 청춘 여행단이 제... 네, 참고로 저희 첫 번째, 두 번째 발표하셨던 팀은 네, 안녕하세요. 물결팀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키워드 와이스베뉴를 뽑게 되었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준수라고 하고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번 여행에 맛집 찾는 걸 담당했고요. 언제가 가야 되는데 자존감이 혹시 높아진 것 같아? 자존감 존나 높잖아. 언제가 마지막으로 땀을 빼야 되는데 사우나가 다 문을 닫아버려서 마지막은 이제 요 기모티 입고 천국의 계단하고 러닝하고 뭐 하면서 땀 최대한 빼고 일단은 운동 마무리 할게요. 아, 참고로 지금 12시야 12시 마지막 유성과를 맞고 집에 와서 내일을 위한 짐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났고 이제 내일 새벽에 출발을 해야 돼서 내일 싸갈 도시락을 좀 만들어 볼게요. 여기 계란을 꺼주고요. 이렇게 잘게 부서져서 이렇게 저희랑 계란이랑 그냥 볶으면 완성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지금 예, 고구마도 같이 볶고 있어요. 네, 일단 준비물은 다 챙겨놓은 것 같고 필요한 것들은 이미 새벽 3시가 다 돼가는데 4시 반에서 5시에 일어나야 돼서 이제 한 2시간 잠을 자야 되고요. 이제 2시간 정도 잠을 자야 되고 마지막 몸 상태 한 번만 확인하고 잘게요. 이 몸 인증하는 것도 정말 오래됐는데 이제 드디어 마지막 몸 인증이네. 이제 하루 남았고요. 이젠 0이네요.